살기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퇴근했습니다, 여러분.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잘 지냈나 뒤돌아보는데 저는 그냥 행복한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. 소소한 일상, 정말 일상의 어떤 소소한 행복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, 그게 정말 행복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한 해였습니다.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를 떨고,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얼굴을 대면하고 악수를 할 수 있었다는 일상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. 돌아오는 2011년에는 그런 일상들이 다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반복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시작해봅니다. 아우, 너무 거창하네요. 그동안 받았던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나눔 준비했는데 제가 어떤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캠핑장을 가면 정말 많은 살림살이가 딸려서 나가가지고 공간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, 아 참 계획 없이 계산 없는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 화분은요 다섯 분 나눔을 할게요. 나눔 종료 시간은 제가 나중에 뭐 글에다 남기겠지만, 혹시 해외에 계신 분이라던가 이렇게 산간지역, 도서 산간지역에 계신 분들은 배송비를,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은 당첨이 돼도 제가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산간지역은 배송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자, 나눔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, 자, 우선은 요 화분 두 개, 요 화분 두 개 하고, 그리고 요 롱분도, 요 롱분도, 요 롱분은요 이게 지금 같은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화분을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내드릴게요. 이게 받는 분한테도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을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요 봉봉이네 요 화분도 요 사이즈, 요 사이즈로 해서 제가 두 개를 이벤트, 그러니까 나눔으로 해가지고 두 개 당첨되신 분께 보내드리고, 옛날에 이게 이름이 아마 코코 시리즈였을 거예요. 요 코코 시리즈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. 자, 요 화분도 두 개 나눔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박싱을 했던 요 화분도 두 개 이렇게 나눔으로 하겠습니다. 전부 나눔으로 나갈 화분은 총 다섯 분께 나가고요. 댓글에는 자연스럽게 댓글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. 뭐 새 소망도 좋고요. 어떤 다짐도 좋고요. 그냥 댓글은 자연스럽게. 왜냐면 제가 추첨을 할 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?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드리는데, 제가 또 그거를 그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막 확인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자연스럽게,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참여한 걸로 해가지고 추첨하겠습니다. 한 해 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약소하지만 여러분께 다섯 분 화분 이거 소소하게 나눔 드리겠습니다. 당첨 명상은 제가 나중에 또 준비를 할 건데요.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개인적으로 항상 댓글을 다시 남겨드립니다. 그 댓글을 따라서 뭐 밴드에 오신다거나, 제가 왜 밴드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소통을 하자고 하냐면, 그 개인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유튜브 댓글은 비밀 채팅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모든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밴드 초대를 해서 밴드에서 개인 채스로 제가 연락처와 주소를 받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바보떼기 2020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우리 여러분과 나눔 하고 있는데,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나눔을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밖에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. 좀 더 자주 나눔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찾아가는 다부댁이 되겠습니다. 나눔에 참여하실 때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댓글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,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